네, 잠은 잘못 잤는데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침대가 너무 꼬져가지고 아, 허리가 아프네, 허리가 아파. 그리고 지금 이게 불을 켠게 아니에요. 여기 5시 반부터 위에 있는 복도랑 연결된 창문에서 햇빛이 무자비하게 쏟아져가지고 불을 아무것도 안 켰는데도 이렇게 밝다는 거. 아무튼 지금 8시 반이어가지고 일어났는데 얼른 준비하고 나가서 아침 먹으러 나갈게요. 아침 먹으러. 네, 준비 다 했어요. 밥 먹으러 갑시다. 와, 맑아, 맑아. 오늘 날씨 죽이네. 지금 하늘이 아주 맑아요. 아침부터 뜨거울 것 같아. 이게 창문이 없긴 한데, 이걸 창문이라고 하면 할수 있는 건지. 아무튼 뭐, 열고 닫는 그런 구조는 아닌데, 여기로 햇빛이 무자비하게 쏟아져가지고, 네, 아무튼,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나와봅시다. 뭘 먹지? 일단 시내로 한번 가볼게요. 자, 뭘 먹으러 가야 되나? 네, 이제 마천루가 즐비한 먼저 최 번화가에 왔어요. 여기에 뭐가 있겠죠, 그래도? 일단 쓱 지나가면서 대충 한번 보고, 네, 뭐 국수류를 아침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저기 돌아봤는데 그나마 이 집이 좀 뚫려 있어가지고 바람도 통할 것 같고, 식당 같은 비주얼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물론 더막 로컬스러운 것도 보여드릴 수 있지만, 일단 아침부터는 네, 좀 거시기 해서 여기 깔끔한 데서 먹고 갈게요. 아, 이 오토바이 예쁘다, 이거. 빨간색. 네, 분보 후에라는 국수를 시켰어요. 돼지고기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국수일 거예요. 자, 아침 식사 비주얼이에요. 아침부터 족발은 약간 부담되긴 하는데, 네. 좀 맛은 있어 보이네요. 여기 도로 앞에서 먹는 어린 친구들도 한 고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데, 요즘에 뭐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오늘 오전 수업이 없나? 온라인 수업 할 텐데. 아무튼 애들도 나와서 밥을 먹고 있네요. 먹어봅시다. 고추도 조금. 베트남 고추 요리에 상추가 들어가줘야 제맛이에요. 야채를 너무 많이 담은 것 같아요. 좀 숨을 죽여야겠어. 뜨거운 국물에 적셔가지고 맛있겠죠? 자, 이렇게 국물에 딱 찍어가지고 야채랑 고기랑 국수랑 이렇게 한 입에 먹어주면은 제대로입니다, 아주. 베트남의 유명한 국수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국수는 뭐 수십 가지라고 하는데 더될 수도 있고, 제일 유명한 게 일단 쌀국수, 그리고 후띠우, 그리고 요거 분보 후에 더 있었나? 뭐 아무튼 한 다섯 가지 이내로 유명한 게 압축이 되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라는 거. 요거는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베트남 스타일 어묵이 아닐까 싶어요. 짜까라고 좀 만듦새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공장형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먹어보면 알겠죠? 맞네, 어묵이요. 베트남 스타일 어묵도 한국 어묵이랑 맛이 거의 비슷해요. 한90% 이상 흡사한 것 같아. 이 족발은 이거 먹기가 아주 단골롭구만. 네. 역시 전 족발 타입이 아니에요. 다 잘라져 있는 고기는 잘 먹는데, 아씨, 이렇게 막 직접 뜯어가지고 먹어야 돼. 에이씨, 안 먹어, 안 먹어. 씨, 국물 튀기고 난리 났네. 네, 다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족발을 안 먹은 건 약간 아쉽지만. 네, 족발은 이 먹었을 때 그 즐거움이 뜯는 수고보다 저는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과감히 먹다가 괜히 국물이나 다 튀겨가지고.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네요. 일단 아침 먹었으니까 커피 한잔 하러 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커피 마시고 이제 숙소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오늘의 일정을 다시 시작해 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4만 5천 동 나왔으니까 2,200원 정도? 콜라 한 잔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싼데? 콜라 보통 한 1,000원 정도 받거든요. 1,000원인데 이게 그러면은 국수가 거의 1,000원? 1,000 얼마라는 건데? 싸네. 네, 맛있게 잘 먹었네요. 여기 근처 어디에 좋은 평점 좋은 카페가 있던데 에어컨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걸로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여기 식당에서 200m 거리니까 뭐 30초면 갈 것 같아요. 일단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아주 굉장한 카페였는데 이 시골에 어울리지 않게 오늘 문을 열었을려나 모르겠네. 아침부터 좋아 보이는데 아주. 이것도 새로 생겼나? 노래 나오는 것만 빼면 아주. 오케이. 가만. 이 안에서 먹어도 되나 보다. 안 꽃에 응원여다이 드컴. 코코넛 커피도 있네. 야, 저도 문리 코코넛. 야. 일단 기본으로 짜다 한 잔 갖다 주고. 야, 근데 너무 좋다 여기 카페가. 이 정도면은 도시에서도 먹힐 수준 아니에요?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진 않지만 시골에 있을 거라고는 이 시골에 생각지도 못한 카페가. 이 시설이 깔끔깔끔해. 코코넛 커피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요. 뭔지 모르겠네. 일단 이건 코코넛 안에 물이 가득 채워놨어. 이 코코넛 말린 거 같고. 아이스크림을 넣어놨구나 여기. 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코코넛이네. 커피를 먹으려고 했던 거였는데 아이스크림이었어. 시원하고 좋네요. 먹기가 매우 불편하다는 걸 빼면 맛은 좋은데 이 꿀을 좀 더 넓게 파줄 순 없었나? 아이스크림이 달아가지고 이 코코넛 주스가 아무 맛이 안 느껴지네. 2,200원 나왔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시설도 쾌적하고 아주 좋았어. 네, 지금 날씨가 아주 좋기 때문에 바다 한번 쳐다보고 갈게요. 지금 잘 보일 것 같아서 반대편에 붕타오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멋있네. 역시 이렇게 멀리서 햇빛에 반사될 때 보면은 바다는 멋있어요 항상. 여기 현진 아저씨가 밑으로 내려가시네. 야, 완전 그림인데 이거? 너무 예쁘네. 큰 배도 지나가고. 붕따오가 근데 저기인 것 같아요. 저쪽에. 제가 어제 헷갈렸던 게 저기랑 저기 산 보이죠? 저쪽이랑 요쪽이랑 이렇게 헷갈렸던 건데 붕따오가 어딘지. 아마 오른쪽에 있는 게 붕따오 도시인 것 같아요. 저쪽. 왜냐면은 저기 산 꼭대기에 예수상이 하나 서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조금 해가지고 안 보이지만 제 눈엔 보여요. 저게 예수상인 것 같아. 붕따오에 있는. 네, 확대를 해도 안 보이네요 화면은. 저기 산 위에 뭐가 한 개 볼록 튀어나와 있긴 한데 안 보이고 저기가 붕따오가 맞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도 갯벌 같은 뭐 그런 이렇게 드러나요. 정확하게 갯벌이라고 불러야 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갯벌 비스무리한 거. 네. 와, 오늘 뭐 하늘이 진짜 너무 멋있네.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현지인들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고 돗자리 깔고 놀고 있는데
아마 여기 건저 사람은 아닐 거고 호치민에서 놀러 온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던 남자 두 명은 지금 바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익을 텐데 좀 놀다 보면은 막 등 다 까지고 막 그럴 수준인데 이 사람들은 뭐 적응이 돼서 괜찮으려나? 아무튼 현지인들도 이렇게 떼약볕에는 안 들어가요. 대부분 아침 일찍 아니면은 뭐 5시 이때쯤 해질 무렵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딱 봐도 놀러 온 사람들이어가지고 대낮에도 이렇게 들어가는 용감함을 보여주네요. 네, 여기 커플은 이렇게 와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고 오전부터 날씨 좋은 하늘과 바다가 보이고 저 용기 있게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 화상 안 입으면 다행이지 지금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돗자리 깔고 쉬는 사람들 아마 여기 현지인은 아닐 것 같고 진짜 호치민에서 놀러 온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뭔가 정겨운 놀이터. 아,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잘 쉬었다 가네요. 안녕? 너 약간 진돗개 같이 생겼다. 아니야? 아니겠지. 야, 집이 그냥 이거 뭐 거의 자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제주도나 가야 뭐 이 정도 집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한국에는. 네, 아무튼 지금 굉장히 한적해요. 주변에 새소리, 개소리 들리고 이런 시골길을 달리다가 집이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한번 멈춘 거예요. 먼저 갑시다. 네, 해변으로 나 있는 소나무길을 바로 질러서 가는 중이에요. 이렇게 해변가에 소나무를 심어놓긴 했는데 좀 엉성하게 심어놔가지고 뭐 듬성듬성 있어. 뭔가 소나무 숲을 만들려면은 쭉 심어가지고 멋있게 이제 그늘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여긴 약간 그냥 소나무가 자연적으로 자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소나무 길이에요. 네, 그래도 바닷바람 세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바다 색깔이 예쁘지가 않아가지고 멀리서 보고 있지만 또 멀리서 보는 맛이 있죠. 이렇게 햇빛에 반사된 반짝반짝하는 바다 모습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조금은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땡볕이라는 것만 빼면 아주 좋은 저기 좋은 위치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 제가 건저 섬을 10번 넘게 왔지만 이렇게 예쁜데? 라고 생각하기 오늘이 처음이에요. 멋있는 풍경은 봤지만 오늘은 뭔가 하늘이랑 풍경이 예쁘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저렇게 바다를 쭉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거의 명당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연인이 있어가지고 엄청 큰 나무 밑에 그늘에서 오토바이 세워놓고 돗자리 깔고 지금 밥 먹는 것 같은데 너무 예쁘네. 여기 사방천지의 풀인데 뭐게 얘네 먹으라고 따로 이렇게 뭔가 뜯어가지고 갖다 놨네요. 열심히 먹고 있어 아주. 와 근데 지금 영상엔 안 잡히는데 제 눈으론 보이거든요. 등이랑 머리 주변에 초파리 같은 게 막 드글드글하네. 살발하네 살발해. 오 쉣. 오 장난 아닌데. 막 근육 경련 일으키는 거 봐. 오 몸 한번 터니까 초파리 때가 지금 보인다. 저기 영상에도 잡힐 것 같아. 너무 심해가지고 막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초파리가 많이 붙어있구만. 아유 뭔가 딱한데요. 네, 여기서 또 한 번 느끼는 인생의 진리. 모르는 게 약일 때가 많다. 그리고 가까이서 본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거. 네, 지금 저 뒤에 있는 바다도 멀리서 봐야 더 예쁘듯이 가까이는 너무 흙탕물이기 때문에 저 뒤에 한가롭게 풀 뜯고 있던 소들도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이 풍경이랑 어우러져 가지고 아 뭐 유유자적하고 아주 좋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건 지옥인데 거의. 예, 아무튼
인생의 진리를 하나 더 느끼고 갑니다. 샤워러 가야지 이제.